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저희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여섯 번째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국민소송화를 위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아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통령 선거 무효소를 승소할 수도 없고, 승소를 하지 못하면 저 문재양을 청와대로부터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재양을 추출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공산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문재양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화를 입고 하나님 폐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2의 월남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정말 구국의 열정을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문재양과 김정은이가 이제 한반도에서 미군을 추출하고 평화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 미국의 트럼프가 혹시나입니다. 트럼프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문재인과 저 김정은의 속임수에 혹시나 흔들릴까 해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미 대사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저는 대한민국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특별히 대통령 각하에게 저의 생각의 일단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께서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현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의 상징인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미국 제45대 대선전에 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약 때문에 각하께서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통 때의 다른 선거와는 다르다. 미국의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은행 기업가들,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찾아와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이 말에 많은 미국 국민들은 카카를 선택해 주었고 마침내 당선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카카께서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탄핵 열풍이 고조되고 태극기와 촛불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카카께서는 2017년 1월 백악관 안보 보좌관인 맥파랜드 씨를 친히 한국에 보내시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태극기가 진짜 한국의 민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은 얼마나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유튜브 TV와 있었던 인터뷰를 한국 통역관을 대동하여 직접 시청을 해주시어 탄핵에 관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2017년 11월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시어 국회에서 감동적인 연설까지 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아직도 귀에 생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굳게 믿고 존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짜 대통령인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이 합세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거짓 평화 공세를 통해 시간을 벌고 ICBM을 완성하여 결국 평화협정 미군 철수를 위한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애국 국민들은 불안하여 잠을 설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평화협정 미군 철수는 바로 대한민국 적화가 완성되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거니와 그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셨던 약속 같이 자유 대한민국이 소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백주대낮에 천만패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가짜 투표지와 왕창 바꿔치기 함으로써 불법선거 사기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저와 사대부는 이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아무 죄 없는 진짜 우리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대본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애국 국민들과 함께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조만간에 꼭 끌어내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뤘던 한미동맹을 하루속히 되찾고 한국과 미국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 국가로서의 면모를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독교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이스라엘을 바벨론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고레스 왕이 되시어 이 땅의 붉은 용의 무리들을 처단해 주시오. 미국도 진정한 자중국가로 거듭나시고 이 지구 전체가 그들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의 건승하심을 축복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대한민국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대표 정청화 목사 올림.